물물봉신, 각등향이요. 화풍도처, 전춘향이로 인생고락, 통심귀하여 청한조래, 만사강이라나, 모음이 다 물. 오늘의 일요일이면서, 5 우월한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예, 그제는 어린이날 내일은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정이 행사가 많을건데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해주신 여러분께 예, 감사를 드립니다 아, 또 여러분들에게 물물봉시 각득창요 물건 물건마다 각기 향기가 있다. 그 향기가 모아 모아 모아서, 어? 사방 팔방 시방 세계에 그 향기가 화창한 바람이 부니까 그 향기가 모두 번빛 같이 빛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향기를 가지고 있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은 어떤 향기를 가지고 있는가잘 생각해 봐. 인생 고락 중심인데 인생에 어? 고통과 즐거움은 어디로부터 느냐 마음으로부터 와. 불교를 알면 즐겁게 살아간다. 정일를 내가 내리는 이유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 어, 저 사람은 어, 모든 거다 갖추고 괜찮다 생각하는데 본인이 아니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어떻게 살지 하면 해도 본인이 아니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적어도 우리는 여기까지 올수 있는 건강이 있어 감사하고, 눈으로 볼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입으로 내가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더더군다나 우리는 장애자들 시설을 세 군데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도 항상 감사합니다. 이만하면 됐어. 허는 생각을 내가 하면서 항상 지족상락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말하기 위해서 송대에다도 우리 원강 선생님한테 그것 써달라고 해서 지족상락, 능인자한. 참았을 때내 마음이 편안한다. 참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고 하지만은 부황 삼매론의 첫 번째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지 말라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생각만 내면 딱딱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고 우리는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통과 즐거움은 내 마음에 있으니까 어? 바로 불교를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워 부처님이 끊임없이 45년 동안 하루도 걸리지 않고 서렸던 그 방대한 팔만대장경과 일제식교를 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바로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마음이지 하나 밝히기한 방법론을 말씀했던 거니까 마음을 비단결 같이 잘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신계 마음조차 일어난다 정한절의 만사강이라 바른 안목으로 바라보니까 모두가 편안하더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정한 바른 안목 그래서 우리는 어? 고진멸도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팔정도를 어? 잘 닦아서 어? 팔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듯이 첫 번째 정견만 바르게 가지면은 말도 생각도 직업도 노력도 다 바르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한 바른 안목 정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바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우리는 바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 가정에 달. 아까 내가 노랫말을 바꿔서 하라고 한 이유는 합창단들한테 어? 우리도 부처님 같이 가 신구의 사모벌 청제. 바른 말, 바른 마음, 바른 생각, 바른 에? 에? 뜻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 아까도 제가 화두를 주었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향기를 가지고 있느냐. 꽃도 향기가 다르듯이 사람도 여러분들도 각각 향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향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음, 세상을 바라보는 게 항상 바르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낙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니까 부정적인 사고를 떠나서 긍정적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상대 입장으로 돌아가 생각하고 긍정적인 사고가 나와 그리고 나만의 향기를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아, 또여러분들의 향기를 많은 분들에게 나눠 주는 그런 가정의 달이 돼서 함께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항상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불교인이기 때문에 불교는 어떤 절대자를 믿는 신앙이 아니고 바로 부처님을 믿으면. 부처님을 그냥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을 믿는 것이고 법을 믿어도 또 모르는 게 많으니까 그 법을 전해주는 승보인 스님들을 믿고 불법승 삼보에 기여는 마음을 가지고 나만의 향기로 이 세상에 향기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좋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드리면서, 예? 수호, 청정계요 수행, 광대, 인하라, 청진, 불퇴전, 나야, 광명조, 세가, 아니이라나 이타 이건 제가 항상 끝에 말씀드는 개행할 창정에 수하고 아 어? 그러고 모든 우리 한국 불교 대승 불교 인연은 나만이 아니, 우리 함께라는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라야 세상에 밝은 빛을 준다. 나로 하여금, 나는, 나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에게 잘해줄까 하는 그런 생각만 갖고 사는 게 나거든요. 말은 자기 생각의 표현이기 때문에 신구의 삼업 중에 말이 네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항상 한번 생각해보고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을 것인가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